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1707번째 강의로 사주 보는 방법, 분점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인문명리학 강의, 주요 강의, 미래학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리학이라는 학문은 한 사람의 운명 전체를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한 사람의 운명 전체도 해석하지만 물론 그것을 구분해서 잘라서 그 시기별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러한 해석과 설명, 한 사람 한 사람의 태어나면서부터 사망하는 시점까지 쭉 이어지는 이러한 그 해석과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인생 전체를 설명해 줄수 있는 학문은 세계에서 유일한 학문입니다. 출생에서부터 사망하는 데까지 여기 소요되는 전체, 예를 들어 80년, 80년, 90년, 90년의 그 시기 전체를 총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학문은 이 명리학이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명리학이라는 것은 체계적인 법칙, 순수한 자연 법칙이 대입되어 있는 법칙입니다. 이게 그냥 법칙이 아니고, 마음대로 만들어낸 법칙이 아니고, 자연 속에서의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득되어 있는 법칙들을 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학문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천문학과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한 법칙들로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요인들을 끌고 모아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자체가 세계에서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리학과 비슷한 것이 상벽을 이루는 것이 주역입니다. 명리학 주역, 주역과 명리학. 물론 주역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먼저 빠릅니다, 명리학보다. 그렇지만 비슷한 속성을 지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역 같은 경우도 이두 갈래로 구성이 됩니다. 이 주역 같은 경우도 상수 역학과 의리 역학으로서 이그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점을 중심으로 하는 이 주역의 어떤 그러한 아류는 우리가 상수 역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과 수자, 즉 말해서 어떤 현상과 어떤 그 현상의 결과 결합되는 구체적 사실들, 이것 자체가 상수입니다. 상수로서 점을 치는 것, 이게 상수 역학입니다. 점을 치는 것이 중심으로 됩니다. 그 다음째, 주역에서 인문학적, 공자가 이야기하는 공자 십익과 같은 계사전, 계사상하전, 서계전, 삽계전, 이러한 이 의미와 어떤 인문적 어떤 그러한 그 학문적 의미로서 접근하는, 의미가 중심이 되는 이그 주역을 가리켜서 우리가 의리역학이다, 의리, 의미와 이 올바름에 대한 그러한 법칙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한다, 이렇게 해서 의리역학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상수역과 의리역으로 나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학문, 주역에서 두 가지 학문 책입니다. 그렇다면 점이라는 것은 명리학과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몇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점과 명리학은 완전히 다르다. 즉 말해서 점이라는 것을, 점과학의 설명을 드리면은 점이라는 것은 무속이니 자기 혼자서 자기가 무속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림굿을 받아야 됩니다. 신령과 내가 통할 수 있는 내림굿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신과 함께 내가 신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내림굿입니다. 내가 내가 소통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이제 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신령을 내가 모셔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속과의 이야기입니다. 무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림굿을 받아가지고 신령과 통하기 시작합니다. 신령을 통해가지고 어떤 질문에 답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령과의 통하기 위해서 도구가 활용됩니다, 무속인들은. 그래서 무속인들은 뭐 예를 들면 부처를 선다든지, 방물을 선다든지, 접전을 선다든지, 뭐 구슬을 선다든지, 뭐안 그러면 쌀을 뿌려서 살을 도구로 쓰는, 이러한 그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이게 뭐 칼을 쓴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도구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령과 통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그 신령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점사다, 그 점으로서 점을 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사라고 부르는데, 주역에서 이제 상수역으로서 치는 주역점은 예를 들면 뭐 육임이라든지 뭐 매화역수라든가 이게 다 주역점인데, 이러한 그 주역점은 신령과는 무관합니다. 신령과 무관하고 무속과도 무관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이그 주역의 괴라든지 효 여섯 개의 효가 모여서 하나 괴가 하나가 되는데 이 괴라는 것은 세 개의 효가 모이고 이게 이 효와 괴로 인해서 괴로서 우리가 그러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 점사를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역점이라는 것은 신령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무관한 점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리학에서의 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명리학은 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통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통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하자면 사주팔자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의미들을 소통시키고 관통을 해가지고 답을 얻어낸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통해서 답을 얻는다. 이런 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문에서 운명을 해석하는데 그 운명을 해석하는 데 쓰이는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법칙이라든지 그다음에 누적된 경험에 의한 법칙, 경험론적 법칙 이것으로서 운명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래서 통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점사와 통변이 그래서 아무 의미 차이가 다르고 완전히 무관한 어떤 그러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통변입니다. 그야말로 학문적 개통에서 접근되는 부분이 통변입니다. 그렇지만 실력을 통해서 받는 것은 점사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그 점을 통해서 실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는 것이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 서양의 타로라든지 점성술 역시도 점으로서 우리가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역시 도구를 활용합니다. 뭐 구슬을 쓴다든지 뭐 다양한 카드를 쓴다든지 이러한 도구로서 일단은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속과는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구를 쓰지만은 실력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단편적 어떤 질문에서 답을 얻는 경우는 이거 주역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역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뭐 타로라든지 점성술이죠. 서양 점성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인생 전체에 한 사람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해석하는 체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마땅한 학문적 체계라든가 배경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론화시킬 수 있는 학문적 체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명리학은 그것과 성격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매년 새해가 되면 점을 보는데 신수를 보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점을 보고 여러 가지 점을 볼 수도 있는데 이 점을 보는 방법입니다. 점을 보는데 어떤 점을 보든지 간에 점을 볼 때에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을 잘해야만이 답을 정확한 답을 얻는데 이 질문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한 질문을 하는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이 정확한 질문이라는 것은 복합된 의미를 질문해서는 상당히 그 정확한 답을 얻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질문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질문을 해버리면은 답이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부정확해집니다. 정말 이 질문 자체가 질문에 따라서 답의 성격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내 사주 좀 봐주세요. 안 그러면은 뭐내 팔자 좀 봐주세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답시다.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내 사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사주팔자만 놓고 보면은 그 사주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80년 80년 90년 90년 100년은 100년의 전체 상황 자체를 다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자는 것인지 안 그러면 특정한 문제에 대한 답을 넣는 것인지 이게 정확한 것을 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 수천 가지의 의미가 되어 있고, 그 속에 수천 가지 주제가 다 들어가 있는 인생 전체에 대한 질문을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가 잡혀야 이야기가 답변이 정확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하기가 상당히 애매하십니다. 내 사주 좀 봐주세요.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의 평생 사주를 명리학에서 본다 그러면은, 한 사람의 평생 사주를 태어나서부터 사망 시점까지를 본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매달 뭐 예를 들어 80년의 어떤 전체 80년을 매달 나누면은 이거를 가지고 매달 이렇게 잡아 나가는 이러한 사주 전체를 잡아
날 내려 가면은 그걸 기록하고 보고 또 기록하고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통상 100일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행동 이런 걸다 봐가면서 해석을 해들어가니까 한 100일 정도 이상 시간이 걸린다. 이걸 원하는 거냐는 겁니다. 그건 알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 복합적인 질문의 주제를 예를 들어 가지고 내 사주 좀 보세요. 여기에서 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하면 예를 들면 건강이나 결혼이나 이혼이나 창업이나 계약이나 취업이나 입학이나 전공 선택이나 뭐 무수히 많은 수천 가지의 주제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를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느냐 이것까지 집어내는 것은 굉장히 또 복잡한 문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 이 수천 가지의 질문을 한 번에 던져 가지고 답을 얻는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하나씩 나누어서 주제를 하나씩 나누어서 묻는 것. 이게 바로 분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어떤 회사의 사무실을 다른 지역에 내는 것을 우리가 분점이다. 다른 곳에 내는 것을 분점이다라는데, 그 분점이 아니고, 나누었다. 주제를 나누어서 점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분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점이라는 것은 정확한 답변을 얻기가 쉽기 때문에 분점을 하는 겁니다. 주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요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분점의 명쾌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그 명리학에서도 한테 묶어 가지고 왕창 묶어놓은 주제를 수천 가지 주제를 한 방에 던져놓고 답을 주세요. 못 줍니다. 100일 정도 시간을 소요가 된다 이러면은 할수 있지만 그거가 자체가 굉장히 서로가 피곤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질문이 된다는 것은 답변이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애매한 질문을 해가지고 답이 잘못됐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되어 있는 하나씩의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해서 거기에서 명확한 답을 얻어라. Yes, No를 정확하게 잡아라.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됩니다. 분점이 바로 그겁니다. 주제를 나눠서 질문을 해서 답을 얻는다. 이게 분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